안녕하세요. 사활바둑입니다. 오늘은 정말 신기한 사활 문제 한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장면을 보시면 흑 세모가 백집 속에서 갇혀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세모를 살리는 묘수가 숨어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곳의 단수치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100이 이어간다면 이곳에 붙이는 수가 좋은 수로 100을 잡으면서 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익기는 흑의 달콤한 수익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100은 가만히 빠지는 수가 좋은 수죠. 붙여도 때려서 안쪽에서 독립된 두 집이 나고요. 세 점을 따내도 치중을 가면은 흑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먹여치는 것은 때리고 단수칠 때에 이어서 아무 수도 되지 않죠. 치중 가더라도 먹으면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칸 뛰는 수는 어떨까요? 한 칸을 뛰면은 백이 위쪽을 이어주면 좋지만 위쪽을 안 이어줘요. 이어주면은 촉촉수로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가만히 막는 수가 좋습니다. 단수 칠때 잊지 않고 침착하게 따낸다면 때렸을 때 치중 가서 흑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수익기를 바꿔봐야 돼요. 수익기를 바꿔서 치중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백집 속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백이 따낸다면 흑이 이곳을 나오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인데요. 막을 수가 없죠. 먹어치면은 환격입니다. 그렇다면 백도 막아야 되는데 단수치고 때릴 때이세 점을 따내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내 치중 갈 수가 없어요. 따내면은 백다 죽습니다.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 집을 딱 떼어서 살릴 수가 있는데요. 과연 지금 진행이 정답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은 가만히 막는 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백이 이곳에 오면은 흑이 어떤 수를 두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먹여쳐서 자충을 노린다면 가만히 따내고요. 세 점을 따낼 때 치중 가서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이 진행도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을 살리는 놀라운 묘수는 어디일까요? 바로 일선에 붙이는 수입니다. 이 수가 기가 막힌 묘수로 흑 전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막는다면 뻗어가지고 연결하면서 백 전체를 잡을 수가 있고요. 백도 막아가야 되는데 그때 단수치는 것이 아닌 한번더 키워가는 수가 좋습니다. 단수쳐서 두 점을 먹을 때 단수치고 세 점을 따내는 것을 선수하고 한 집을 내어서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묘수가 숨어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이 일선에 붙이는 묘수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한 문제 풀어 보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꾸준하게 수익기 공부하신다면 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